저희 어머님은 사실 영화를 보실 때 되게 주변 분들 되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같이 보시는 분들. 오. 약간 만약에 이제 스릴러나 공포물이었으면 어머 이렇게 옆에서 사람을 계속 어머 이렇게. 엑스트란 작품을 보면 정말 가족 생각이 정말 많이 나는데 각각의 가족분들은 이 영화를 보고 또 이 영화의 성공과 함께 또 어떤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지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감독님은 사실 영화 속에 감독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또 투영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누나분께서 엄청 열심히 또 그 이 영화에 대한 리뷰와 이런 것들 다 체크하시는 분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 그 가족분들의 또 반응이 어떠신지 가족 안에서의 대접이 또 어떻게 또 달라졌는지 또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사실 엑시트가 감독님의 이야기냐 그쵸.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제가 뭐 영감을 제 인생에서 좀 받는 건 있었고요. 물론 제가 용남이처럼 철봉을 막 몇십 개씩 하고 이런 거는 전혀 못하고 제가 뭐 그렇게 하고 싶다 약간 워너비적인 용남의 모습을 좀 투영시킨 것도 있었고요. 일단 가족들의 반응은 약간 너무 황당한 느낌을 갖고 좀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고요.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아 가족들이 황당해하셨어요? 네, 너무 그러니까 막 집에서 잠만 자던 애가 갑자기 막 조정석 배우와 임윤아 배우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고 이러니까 네가 왜 거기 있냐고 막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믿지 못하는 분위기도 많이 있었고 또 친척분들도 제가 장성이다 보니까 이제 친척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이번 추석에 안 오시던 친척분들도 많이 오셔갖고 사진 찍어 가시고 뭐 이런 좀 대접을 좀 예전에는 막 결혼 언제하니 뭐 데뷔 언제하니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통 용남이가 많이 들었었던 예, 질문들 이제 그런 얘기보다 그냥 사진 많이 찍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뭔가 되게 엑시트의 끝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아까 가족 얘기를 했었는데 조정석 배우님 같은 경우는 또 어머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세요? 장혜숙 여사님께서는? 네. 저희 어머니 성함까지 잘 아시네요. 네. 김포에 계신 저희 어머니. 김포에 계신 장혜숙 여사님께서는? 저희 어머님은 사실 영화를 보실 때 되게 주변 분들 되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같이 보시는 분들. 오. 약간 만약에 이제 스릴러나 공포물이었으면 어머 이렇게 옆에서 사람을 계속 어머 이렇게 굉장히 되게 감정이입이 굉장히 이렇게 남다르신 분인데 아니나 달라 저희 영화 보시면서도 이제 감정이입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제가 실제로 정말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아드님이 벽을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무슨 내가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제가 어떡하... 크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갖고 심지어 제가 정말 떨어질까봐 우시면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시면서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다 안 오는 장면인데도 제가 떨어질까봐 매달려 있으면 힘들까봐 그런 식으로 영화를 감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상근 감독님이 영화 만드실 때 가장 기대하던 관객의 반응 아닙니까 저 정도면? 네 아주 어머니께 참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참 되게 올바른 관람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임냐 배우님 가족분들은 정말 이 집에서 보는 씩씩한 우리 딸 유나를 보는 듯한 느낌이 더욱더 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 진짜 저의 실제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뭐 뭔가 약간 좀 짜증 섞인 말투 같은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약간 연기가 아닌 것 같은 순간들도 좀 있었죠? 실제 너의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또 두 번 보니까 더 재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여기 두 번 보신 분들 있으시죠? 어머, 다섯 번. 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결국은 900만이 넘는 이런 관객분들을 모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